냄새만 맡고 명태 우와, 대가리전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전을 만든다고요? 예. 이게 명태 대가리입니까? 예. 아니 엄청 큰데요, 명태 대가리가? 명태 대가리 제일 큰 거를 해야 이제 맛이 있고 살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게 한 마리입니까? 명태 대가리 두 개. 오. 네, 큰 명태 두 마리에 대가리가 들어가는데요. 와, 이거 맛있겠는데요? 근데 저게 약간 명태예요, 명태. 시장이 없는 거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요거를 내가 이제 자갈치 시장에 가서 예. 물어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예. 사다라. 어두 일미죠? 어두 일미. 그렇죠. 네, 잘 익은 대가리전 위로 양념과 매운 고추를 얹어주는데요. 못 먹던 시절에 명태 대가리전이 별미 중에 별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손님이 이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네. 한 두 번씩. 네. 야, 이거 돈 많이 들겠다. 아, 돈 벌어서 여기 이 집에서 이 집에서네요. 네. 야, 이거 하나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거? 만 원이야. 싸다. 싸네. 싸요. 푸짐한데요. 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명태전 하나가 단돈 만 원. 먹어보니요 생각보다 살도 많고 이게 발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거 딱 해서. 그렇지. 사장님 드시고 싶은가 봐요. 결국이요 젓가락 치고 싶습니다. 아니 어머니 맛있죠. 어디 있는지 진짜. 냄새 안 맡고. 냄새 안 맡고. 안 드셔보셨네. 음식처럼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다. 네? 이거 구워먹는 내가 구워먹는 건 맛있네.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이런 걸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맛있으니까. 남의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녁에 안 먹으면은 예. 누워 있으면은 맥대 대가리가 맥대 대가리가 천장에서 뱅글거 돈데. 천장에 그래서 얼마나 자다가 누워오시는데. 주무시다가 네. 그 엄니 어떻게 아셨어요? 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손님이. 손님들이. 네. 네, 초량 전통시장 명태 대가리 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